안녕하세요. V리뷰TV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에 이동통신 쪽에서 공개한 갤럭시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갤럭시 노트 20은 6.7인치 디스플레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6.9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뿐만 아니라 노트 20은 플랫 디스플레이, 노트 20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라는 차이점도 있고요. 거기에다 화면 디스플레이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120Hz와 최고급 고화질 QHD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저런 게임이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께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노트 20에선 FHD 디스플레이만 적용된다고 하고, 또 노트 20 울트라는 QHD 디스플레이인 상태에서 120Hz가 불가능하고 FHD인 상태에서 120Hz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두 모델은 카메라에서도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트 20 울트라에 보면 카메라는 초점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주는 레이저 센서가 있지만 아쉽게도 노트 20은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만 탑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 20은 1200만 화소의 초광각이 탑재되었고 노트 20 울트라는 약 1억 800만 화소의 광각으로 카메라 화질이 엄청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전면 카메라에서도 차별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메라 테두리의 크기입니다.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를 비교해보면 노트 20이 좀 더 테두리가 두껍고 노트 20 울트라가 더 얄맞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등급을 나눠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노트 시리즈에서 가장 큰 특징 바로 S펜이죠. 하지만 이 S펜 마저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노트 20에서 120Hz 화면 주사율과 9m 레이턴 시의 시너지 효과로 S펜의 필기감이 확실히 더 느낌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짜 펜으로 적는 느낌이 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능은 노트 20 울트라에서만 적용된다고 하고 노트 20은 그대로 전처럼 26mm를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모델의 배터리의 스펙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노트 20의 배터리는 4300mAh이므로 5G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같은 배터리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노트 20 울트라는 4500mAh이므로 S20 울트라보다 10% 작은 용량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장 메모리의 용량은 둘 다 256GB를 탑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램에서 또 두 모델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노트 20은 8GB의 램, 노트 20 울트라는 128GB의 램으로 속도의 차이도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두 모델의 무게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노트 20은 198g, 노트 20 울트라는 213g으로 작년에 비해 많이 무거워지므로 들고 다니기엔 좀 무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5G 통신이 지원 안 되는 나라에서는 4G 모델로 출시를 하는데 4G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면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일부 해외 유저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두 모델의 색상도 다르게 출시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20의 기본 색상은 포퍼 민트, 그레이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고 각 통신사 쪽에서는 SKT는 블루, KT는 레드, LG U 플러스는 핑크가 추가된다고 하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서는 포퍼, 화이트, 블랙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노트 20은 119,000원부터 시작하고 노트 20 울트라는 1,450,000원부터 시작하며 둘 간의 가격 차이는 약 253,000원이므로 두 모델의 성능의 차이점이 많아서 그나만큼 가격의 차이도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갤럭시 노트 20과 노트 20 울트라는 국내에서 8월 7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 개통은 8월 14일부터 시작되며 정식 출시일은 8월 21일 날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은 필수. 지금까지 V리뷰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병맛으로 끝내겠습니다.